이상황입니다. 예, 오늘은 호패술에 대해서 좀 더 여러분들에게 알리고자 이 영상을 제작하게 됐고요. 제가 업로드했던 영상을 보고 맨손인 상대를 호패로 이렇게 두들겨 패면 어떡하냐. 네, 그렇게 해서 네, 이 영상을 제작하게 되었습니다. 맨손인 상대로 했던 이유는 우리가 일상생활에서 가장 많이 처할 수 있는 상황이 실제로 네, 맨손인 상황에서 네, 많이 일어나기 때문에, 그리고 또 좀 여성들을 대상으로 했을 때 과연 이 호패가 호신술로서의 호신무기로서의 가치가 있는가를 좀 보여드리고 싶어서 업로드를 했는데, 어떤 분들께서 이제 칼 방어술이나 이게 호패로 칼 방어가 가능하냐, 그리고 칼 방어에 있어서 얼마만큼 효과가 있느냐를 대단히 궁금해 하셔서 네, 제가 오늘 한번 그 실험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근데 이 영상에서 미리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좀 한계점이 있습니다. 첫째는 네, 제가 한 번도 실제로 칼을 든 상대와 대적을 해본 적이 없다는 것이죠. 제가 일상을 살아가면서 한 번도 칼 든 상대를 만나서 그 사람과 대적을 해본 경험이 없습니다. 다만 예, 이 호패를 수련하고 나서 만약 그런 상황이 발생한다면 충분히 칼 든 상대를 제압할 수 있지 않을까 라고는 생각을 하지만 예, 아직 정확하게 그렇게 한 번도 그 실제로 만나본 적이 없기 때문에 사실 그 부분에 있어서 여러분들에게 자신 있게 대답을 해드리지는 못하겠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그런 경험이 없기 때문에 과연 이런 영상을 찍어서 업로드를 하는 것이 과연 온당한가, 없는 경험에 대해서 많은 사람들에게 이렇게 공개적으로 이야기를 하는 것이 온당한가에 대한 고민을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오늘 실제로 예, 실제와 비슷한 상황을 가정해 놓고 한번 그 실험 영상을 찍어 보려고 합니다. 이게 연습용 나무 호패입니다. 예, 연습용 나무 호패고 이거는 연습용 고무 호패입니다. 근데 나무 호패로 실제로 상대방을 때리게 되면 굉장히 큰 부상을 입기 때문에 이 고무 호패로 연습을 해야 된다는 점을 감안해서 봐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이 고무 호패로 상대방이 이렇게 다리나 손이나 얼굴에 타격을 들어가도 상당한 통증을 유발합니다. 그런데 만약에 이 진짜 연습용 나무 호패로 상대방을 타격하게 되면 아주 큰 부상을 입게 되기 때문에 예, 오늘은 고무 호패로 하겠습니다. 근데 여러분들이 좀 궁금해 하실 것 같아서 과연 이 나무 호패의 파괴력이 얼마 정도 되는지 제가 한번 간단하게 여러분들에게 한번 그 대리석을 요걸 가볍게 때려서 격파하는 모습을 한번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수민군? 네. 자, 호패의 특징은 네, 이렇게 살짝 스냅을 이용해서 상대방을 타격할 수 있다는 건데, 그리고 호패가 보시다시피 밑에가 얇고 위에가 두꺼워서 무게중심이 이 뒤로 갈수록 네, 강한 타격을 할 수 있는 구조로 되어 있습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때렸을 때 과연 이 대리석이 격파가 될지 안 될지 저도 처음 해보는 거라서 결과는 잘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충분히 격파는 될 거라고 생각을 되는데 한번 보시겠습니다. 아이고. 네. 에이크. 네. 역시 안 깨지네요. 네. 다시 한번. 네. 하나, 둘. 네. 이렇게 강한 타격을 넣으면 네, 대리석도 이렇게 깨질 수 있을 정도로 네, 굉장히 강력한 예, 무기가 되겠습니다. 이 정도의 파괴력으로 상대방의 칼을 들고 있는 손을 호패로 내려친다든지 아니면 돌려서 타격을 하게 되면 아마도 상대방은 손에 큰 부상을 입고 예, 반드시 칼을 떨어뜨릴 겁니다. 그리고 상대방 손은 쓰지 못하게 되겠죠. 자, 이 두 가지 연습용 호패를 보셨고요. 자, 이 호패 말고 진짜로 쓰는 호패가 있는데 예, 지금 제 몸에 있습니다. 네, 잘 보이지 않죠. 네, 호패의 가장 큰 장점은 이렇게 휴대가 용이하다는 거죠. 네, 이게 실제 호패입니다. 좀 차이가 있죠. 두 개. 네, 그렇지만 파괴력은 똑같습니다. 휴대가 용이하고 언제든지 백이라든지 뒷주머니 같은데 넣어서 다녀도 잘 보이지 않는 장점이 있고요. 언제든지 꺼내서 똑같이 이렇게 휘둘러서 상대방을 제압하기에 굉장히 좋은 무기입니다. 자, 그러면 지금부터 한번 시험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한번 실험을 해볼 텐데요. 자, 우리 오늘 도움을 주실 선생님은
전력택견협회 본부전수관의 이찬재 선생님입니다. 12년간 택견 수련을 한 예, 그 운동 전문가죠. 예. 제가 봤을 때는 일반인들보다는 훨씬 더 칼을 날카롭게 쓰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자, 운동을 12년간 일반인이라면 아마도 이찬재 선생님보다는 좀 더 예, 좀 손의 움직임, 몸의 움직임이 좀 둔할 거라고 생각을 하고 그 전제로 놓고 고무 호패 그리고 칼을 이용, 그 칼처럼 만들어서 이용을 할 건데요. 자, 여기 빨간색과 파란색이 있습니다. 예, 이 빨간색은 찌를 수 있겠죠. 예, 그리고 칼은 또 가까이 붙으면 이렇게 베일 수 있기 때문에 찌르는 용도와 베는 용도, 예, 그걸 명확하게 한번 실험을 해보기 위해서 제가 이렇게 흰색 옷을 입고 한번 리얼하게 잠깐 예, 격투를 벌여보겠습니다. 굉장히 좀 떨리는데요. 과연 어떤 결과가 일어날지 한번 여러분들께서 주의있게 봐주시면 예,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또 하나 절대 따라하시면 안 된다는 건 아시죠? 네. 자, 어떤 무기든 자기의 신체처럼 사용할 수 있다면 굉장히 자기 호신에 도움이 되지만 어설프게 무기를 사용하면 차라리 안 드느니만 못하다는 것. 그리고 또 하나는 무기는 어쨌든 장난으로든 뭐든 의도치 않게 상대방에게 부상을 일으킬 수 있기 때문에 절대로 함부로 따라해서는 안 된다는 점을 미리 말씀드립니다. 자, 그러면 한번 보시겠습니다. 네, 첫 번째로 제가 하는 모습을 보여드렸고요. 네, 이 선생님 좀 더 리얼하게 진짜처럼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잠깐만. 아, 네, 손이 되게 위험해서 진짜 장난. 괜찮아요? 움직이는데 문제 없어요? 네? 움직이는데 문제 없어요? 괜찮은 것 같아요. 네. 자, 네. 네. 자, 여기, 보시다시피, 빨간색 매직이 묻어 있죠. 그리고 팔에는, 이렇게, 파란색. 네. 그러니까, 이 팔은 베인 상처고, 여기는 찔린 상처입니다. 네. 어쨌든 이게 실제 상황이었다면, 아마 첫 수에, 네, 상대방 손을 때리고, 그리고, 상대방을 손을 때려서 칼을 낚아챘고 그리고 얼굴을 때리고 아마도 이게 실제 상황이었다면 그 상황에서 끝나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이찬재 선생님께서 네, 상대 역을 해주셨지만 아마도 그 이 대련을 통해서 저의 움직임을 읽기 시작을 했고 또 호패 움직임을 읽으면서 좀 더 다양한 움직임으로 제 틈을 찾았고 거기서 격투가 길어지면서 제가 두 번의 네, 큰 상처를 입었습니다. 나이프 디패스는 현실에서는 이렇게
긴 시간 동안 이루어지지 않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호패를 들었을 때는 아주 짧은 시간 안에 빠르게 상대방의 손, 무기를 먼저 해치워야 되고, 그리고 나서 상대방에게 큰 결정타를 먹여서 상대방을 확실하게 제압하는 것. 이것이 가장 빠른 칼 대처법이라고 말을 할 수 있겠습니다. 네, 자, 오늘 저도 좋은 경험을 했고, 여러분들께서 이 호패라는 무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실지 참 궁금한데요. 제가 생각하기에는 뭐 여러 좋은 무술들이 있지만 그래도 칼을 맨손으로 제압하기는 여전히 어렵다라고 생각합니다. 네, 요즘 심심치 않게 이런 묻지마 칼부림 사건들이 막 생기고 있는 요즘에 이 호패술은 분명히 여러분들에게 좋은 호신 무기가 될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면서 오늘 실험 영상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마스터왕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구독과 댓글 그리고 좋아요는 사랑입니다.